네, 어떻게 오셨죠? 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은요, 제가 오늘 처음 들어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뾰족뾰족한 선인장이 있고요. 네, 나머지 애들도 있고. 그리고, 네. 별거 없어요. 초라하지만, 네, 편히 쉬다 가세요. 네,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먹던 건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제 머리색 주제예요. 머리색 제 주제이지만 여진이의 상징색 오렌지예요. 인간 오렌지 되겠어요. 진짜 의상은 흰색이에요. 만약에 저 의상 오렌지 있으면 머리가 오렌지, 의상 오렌지, 배경 오렌지, 그냥 보호색 될 것 같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오빗들. 오빗 3기 키트 촬영을 왔는데요. 오빗들에게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촬영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나갑니다. 오늘은 3기 키트 촬영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첫 착장은 심플한 이런 옷으로 주황주황한 이런 탁 튀는 배경에서 그 초승달 모양의 소품을 가지고 찍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달을 들고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뭔가 머리띠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해서 이렇게 갖다 댔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멤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이달의 소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 여기 수연님과 이렇게 콜라보를 찍고 있어요. 천사네 오늘. 거울이 있어요. 전신 거울. 뿅. 그리고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안에 시스루 치마에 이렇게 남방 같은 긴 남방, 그리고 여기 벨트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티 이런 거 이쪽 입고 입었습니다. 착장이 끝이 났고 오늘의 컨셉은 전 약간 오피스 룩, 약간 커리어 우먼 같지 않나요? 엄마 하이루, 제 옆에는 고윈, 고윈, and 비행, 김차.
누가 있습니다. 바로 감랍스타. 감랍스타. 그리고 오로라. 제가 진솔이를 오로라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얘기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오원이를 한번 고윈. 나이 21. 21살 쿠키런 달립니다. 그녀의 뒤통수는 민트. 하고 싶은 머리색이 있다면? 검정. 왜요? 살색. 제 머리가 아파요. 강철 두피는 사라졌어요. 고원이와 저의 TMI. 제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고원이의 슬리퍼를 신습니다. 저는 그 고원이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다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요? 고원이 실내화가 그렇게 딱 맞고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심지어 김현진이 제 신발 한 짝을 신고 간 거예요. 제 신발 한 짝을 신고 갔는데 거기서 현진이었어? 응. 그치. 근데 심지어 현진이가 오른쪽 두 발을 신고 간 거예요. 진짜 어이없어. 진솔. 진솔 언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질문 받는 거 좋아해요. 진솔 씨, 평소에 주황색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오늘 거의 처음 입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그러면 벌써 질문 못하네. 궁금한 게 없어요. 빨리 질문해주세요. 저희 1년 만에 찍고 있어요. 대박이죠?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런 거를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고를 옷만 보고 얘기하는 너무 예쁘고 옷이 예쁘다 이 말이죠. 옷이 갖고 싶다 이건 캐치를 잘 하시네요. 아, 그 눈동자가 한 번까지 눈동자를 맞춘 적이 없어요. 예쁘고 예쁜데 세일러문 같아. 세일러문 세일러문
감사합니다. 어깨 삐뚤빠뚤하지? 나도 카메라 지켜보고 있어. 아침 노래하는 느낌. 교장 선생님 말이야.